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FX 150. 네. 이 멀티 이펙터. 플레마에서 나온 멀티 이펙터인데, 요즘 진짜 가장 인기, 오, 이거구나. 아, 이거. 오. 네. 요즘 가장 인기가 좋은, 그리고 사람들한테, 와, 이 정도 퀄리티 실화? 뭐 이러면서 이 가격에 이 퀄리티 가성비를 완전히, 네, 지금 다 휘어잡고 있는 플레마인데, 거기에서, FX200이 이제 최상급 모델이에요, 플레마에서. 근데 거기에서 하나 밑에, 150으로 나왔는데, 얘는 200하고 똑같은데요. 크기가 지금 한 이 정도, 손바닥 두 개 정도, 네. 손바닥 두 개 정도, 네. 크기 되게 작게 나왔어요. 게다가 익스프레션 페달까지 달려있어. 그러니까 이거 되게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활용도가 높을 것 같은 그런 멀티 이펙터입니다. 이 인지도 지금 엄청 크게 나와가지고, 네. 우선 딱 봤을 때 디자인적으로는 빼놓을 데가 없는 그런 완벽한 디자인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여기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DC. 그리고 USB, 역스. 네. 쭉 IO가 있죠. 네. 폰하고 인풋, 아웃풋, 샌드, 리턴 다 있고요. IO도 지금 다, 뭐, 둘이 뭐 병합되어 있는 거 아니고 다 들어있어요. 골고루. 네. 노브도. 네, 다 있고요. 와, 근데 조금 무겁긴 하네요. 근데 뭐 멀티 이펙터의 느낌으로 이 정도 무게가, 아, 이게 그냥 장난감 같지 않은 느낌이 좀 있어요. 무게에 따라서 좀 장난감 같은 게 있는데, 1.36kg? 1kg 좀 넘네요. 1.3kg이 조금 넘어요. 네, 아, 네, 딱. 근데 무게 가져다니기 이거 딱 하나, 페달 보드보다는 훨씬 가볍죠. 네, 자. 그럼 이거 사용법과 그리고 사운드 좀 들어보면서 시작을 하기 전에, 그래요. 아, 그래요. 설명서야. 그래요. 아, 그래요. 자, 이거 그리고 플랫만 진짜 좋은 게 전용 아답터가 진짜 작아요. 그리고 너무 가벼워. 핸드폰 그냥 충전기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너무 편하게 되어 있다는 게 너무 또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플랫만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아, 멋있게 생겼네요. 멀티 이펙터죠. 네, 얘는 플레마 FX150입니다. 그냥 좋아요. 네, FX 저희가 얼마 전에 FX200을 했었었죠. 네, 그의 그 FX 플레마에서 FX200이 최상위 모델인데 그 바로 아래 FX150으로 크기가 작게 나왔어요. 성능은 성능이 줄어든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줄어든 것 같은데요? 예, 그 안에 있는 칩이라든지 유닛이나 이런 거 다 똑같아요. DSP 칩도 네, 다 똑같아요. 듀얼로 다 되어 있고요. 이거 달려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네, 익스프레션 페달까지도 달렸는데 이 정도 크기로 지금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우선 똑같 동일하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들어가는 거죠. 돈도 절약하고 네. 이동성도 더 좋아요. 네. 더 작아졌으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뭐 이펙터 가방이 따로 필요하지 않고 기타 백, 백팩에 이제 앞주머니에 앞쪽에다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넣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뒤에 IO도요 충분히 되어 있어요. 됐어요, 네, 뭐. DC 여기 볼 때 전용 아답터 좀 껴놨고요. 네. USB 포트 그리고 억스인 익스프레션 페달 2 예, 네, 여기 네. 지금 하나 있으니까 2 있고요. 그리고 인풋 그리고 샌드 리턴 되어 있고요. 아웃풋 뭐 스테레오로 네, 아웃 되고.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폰 단자까지 네, 이거 다 있고 그리고 크기는 작았지만 사운드는 플레마의 최상위 모델과 동일한 또.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 와! 여기 들어있는 모든 서킷이나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동일해요. 아, 지금 딱 지금 문을 해놨는데 네. 이 프리셋 자체도 지금 1의 A잖아요. 네. 이게 FDX65로 시작하잖아요. 네, 샌더 FDX65. 네! 그 FX200도요. 똑같이 시작해요. 01A 네. 샌드 F디럭스 65.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LCD 모니터도 5인치로 똑같이 나와 있어요. 진짜 이런 것만 줄였네. 그냥 이렇게 네, 쓸데없는 그냥, 것만 줄였고. 그냥 하나 다른 건 뭐냐면 네.
얘가 아, 이게 세 개다. 예, 풋스위치가 원래 4개였는데 세 개로 컴팩트해졌고요. 그래서 조작 방법이 약간 차이가 나요.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2개 누르면 루프로 들어가거나 하는 건데, 당연히 얘기도 2개 누르면 튜너 들어가고요. 2개 누르면 루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뱅크 이제 다운업 할때얘두 개로 하면 뱅크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다운업을 이두 개로 눌러야 다운업이 돼요. 아, 그리고 이거 하면 업. 업. 업으로 그 되고요. 조금 이거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투 얘 빼기 아, 네네.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ABC까지 있어요. 원래 플라마 200은요. ABABABAB로 이제 쭉 숫자가 더 길어졌는데 얘는 ABC로 나눠놨어요. 네, 그래서 ABC 이렇게 선택을 해서 아, 가 그럼 들어가 넣는다. 그 불편한 게 아니라 더 낫네요, 세 개니까. 뭐 예.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이걸로 돌 밸류로 이렇게 가서 밸류로 이렇게 아, 돌려요. 돌려도 되고. 네. 오. 그래서 뭐 이렇게 야. 왔으면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습니다. 연결을 스테레오로 해서 네. 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 연결해가지고 네. 지금 그리고 컴퓨터 여기가 소리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마스터 볼륨의 노브랑 이제 밸류 노브인데 얘는 이제 선택이 오! 가능하게끔 네, 되어 있고요. 밸류로 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 소리는 역시 좋네요. 네. 소리 엄청 좋네요. 이름도 그 직관적인 게 캘리 레코딩 디스트잖아요. 캘리포니아 레코딩 디스트? 네, 그래서 정말 레코딩 사운드의 디스트처럼 엄청 깔끔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예. 전체적으로 다 터치 스크린이다 보니까 그냥 터치를 하면요, 네, 그냥 바로 이 조합으로 바로 넘어가거든요. 이펙터 조합으로 오. 거기에서 여기 들어가면요, 예. 바로 온오프 할수 있게끔 되어 어허.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이렇게 이펙터를 저걸 골라서 골라서? 네. 있고요. 다 터치로 이펙터도 가능하고요. 엄청 근데 많아. 여기서도 뭐 레시오나 이런 것도 다. 예, 다 어택이라고 이런 거다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네. 와. 그리고 지금 여기 하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온 예, 화면? 그리고 A랑 B랑 예. 이게 그 자기가 셀렉트가 되어 있어요. 이펙트 드라이브를 껐다 켰다 할수 있는 셀렉트가 되어 되어 있고, 네. 이 좋네 이거 껐다 얘는 이제 C까지 자기가 원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딜레이를 껐다 껐다 하잖아요. 얘를 꽝 눌러주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탭 템포 기능이 있어요. 네, 꽝 눌러주면 그 거기에 맞는 네, 탭 오. 더 천천히. 이런 식으로 탭템포 기능을 활성화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작법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쪽으로 들어가면요 이렇게 퀵 세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풋 인풋 레벨. 레벨 저기 그리고 캐비넷 싱크 온오프 그리고 글로벌 캐비넷 레프트 라이트 지금 스테레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요 라이트만 켜져 있고요 이렇게 하면 레프트만 켜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는 저희는 지금 이게 안 하나로 들어갔고 네 있고요. 그리고 랭귀지 뭐 잉글리시 중국어가 있네요. 네 랭귀지 그렇게 됐고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세팅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 채널에 대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풋스위치 탭 지금 85로 되어 있네요. 이거에 네 탭을 바꿔줄 수가 있죠. 탭으로 바꿀 수 있고 컨트롤로 들어가면 지금 얘가 딜레이를 껐다 켰다 한다는 거예요. 네. B가 네. 오호. 근데 이걸 말고 이제 뭐 오버드라이브를 껐다 켰다 하는 걸로 한다 해놓고 나가면 얘로 하면 오버드라이브가 껐다 켰다 해주죠. 오호. 그러니까 이 풋스위치마다 바꿔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A로 들어간 상태에서 네. 얘는 지금 딜레이랑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껐다 켜지잖아요. 예. 들어가면요. 여기 딜레이랑 오버드라이브가 같이 껐다 켰다. 그러니까 이 풋스위치로 지정을 해놓고 오.
이 안으로 들어가, 이 메뉴 안으로 들어가면요, 컨트롤 이 모드에서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풋스위치로 어떤 거를, 어떤 페달을 컨트롤 할 거냐라는 걸 지정을 해놓고, 공연 실 때마다 같은 곡에서 오버드라이브를 키고 껐다 밟았다 꼈다 하는 거를 그냥 이 스위치로 한꺼번에 이펙터 조작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 밑에 우리가 이펙터들이 많이 있으면 그 밑에 이제 따로 그 페달만 해야 될 때. 페달 셀렉트를 해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조합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 컨트롤로, 그대로 이 탭으로 조합 그 위치를 조정을 해서 맞아요. 컨트롤 할 수가 이펙트 있어요. 보드 이만한 거 있고 또 컨트롤 그치? 보드 이만한 거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그걸 쫙 줄여갖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그렇죠. 이세 개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게끔. 게다가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페달 조합으로 껐다 켰다 온오프를 할수 있는지 그걸 다 선택을 해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으니까 되게 편하게 돼 있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여기 페달, 익스프레스 페달도 이제 이거 트리숄더나 이런 것들 이제 미니멈과 다 맥시멈 뭐 다. 네, 조절할 수가 오우, 있고요. 오 좋다. 좋아요. 그리고 익스프레션 이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껐다 켰다 할수 있잖아요. 예. 네, 이렇게. 오. 그래서 바로 이 압력으로 인해서 이 버튼 따로 없고, 압력으로 인해서 온오프 할수 있게끔. 버튼 따로 이거 없어요. 따로 없네. 신기하게 만들었네, 이거. 네네. 압력으로 되어 있게끔 해서 이제 페달도 조절해주고 캘브레이션 조절하시고, 그리고 이걸로 뭐뭘 결정할 건가? 하냐, 예. 익스프레션을 뭘로 사용할 거냐 이런 거다 저정할 수가 있으니까. 야. 페달 2도 설정하셔서 여기 익스프레션 페달 한번. 쬐 꽂아가지고 따로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 들어가면은 이제 메뉴에서 뭐 인풋 레벨이라든지 그렇죠. 글로벌 EQ, 네, 이 글로벌 EQ 사용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로우 프리퀀시 같은 것들도 다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거 내리면은 이제 페이지가 넘어가죠. 우와. 따로 이제 로우 컷도 가능하고요. 이건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거니까 전체 마스터에 관한 그 볼륨과 아니면은 그 프리퀀시나 뭐 이런 것들, EQ 조정 이런 거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프리셋이 잘돼 있어가지고 진짜 뭐 하나 딱 집어갖고 조금씩만 움직이면 자기가 쓸수 있는 소리 한 서너 개 고르는 건뭐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처음부터 만드는 것보다 네. 프리셋 하나 진짜 요거 좋네 하고 거기서 요거 딜레이 조금만 길게 할까 요 정도만 만지면 그냥 그대로 나올 것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FX200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엑시트 버튼이 없어요. 홈 버튼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예. 들어간다면요, 나가려면요, 홈 버튼이 없어요. 근데 예. 대신 가만히 기다리시면 아, 들어가요? 자동으로 이제 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상관없고 그냥 이거 켜놓고, 아니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다시 나오면 되는 상황이고요. 가만히 기다리시는 게 낫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뭐 앰프로 설정, 앰프로 터치를 하면은 얘네가 지정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밸류 버튼을 오. 이거를 이렇게 해주시면 온오프가 이거대로 온오프가 되고요. 온오프가 이거 되고, 오 그리고 여기에서 지정하면 되는 오 이렇게 그냥 넘기시면 돼요. 바꿔주는 거구나 이오 FX200에서는요, 이렇게 예 지정을 해놓고 밸류를 움직이면 어 얘네가 움직였거든요. 네, 근데 얘네 그냥 이렇게 터치로, 그냥 가면 돼요 터치로 그냥 가면 돼요. 캐비넷 또 여기로 그냥 터치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거 나이가 들을수록 이게 참 이렇게 조작법이 편해져야 되는데 예. 네, 지금 되게 제가 플라마메나 하면서 느끼는 건데, 뭐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오긴 하지만 조작법이나 이런 거를 알고 오지만 그래도 실제로 했을 때가 훨씬 더 그렇죠. 와닿고, 그리고 이렇게 쉽다고 굳이 뭐막 찾아보지 않아도 네. 그냥 기본적으로 알수 있게끔 딱 전체적으로 밖에 다 드러나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저한테 되게 예. 쉬웠거든요. 뭐 카카오톡 정도 보내시면 다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톡 보내는 실력이 되면 행간하면 다알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한번 연주 사운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팬더 트윈이네요. 여기도 A, C.
좋다. 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들어가서 여기에서는 이제 모듈레이션 껐다 빼고 모듈레이션 껐다 빼고 그러니까 이 컨트롤 로브를 사용하려면요. 이 이펙터 체인으로 들어가서 해야 아. 컨트롤 로브가 되는 거고요. 이 앞으로 그냥 앞으로 들어갔을 때는 지금 이거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요. 네. 그냥 ABC가 바뀌어요. 그냥. 이 상태에서는 ABC만. ABC가 바뀌는 거고 이 안으로 들어가셔야 컨트롤 이제. 로브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이 어떤냐에 따라서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다르니까 네, 화면을 띄워놓고 하시는 게 홈으로 금방 가네요. 금방 가요. 맞아요. 네. 뭐 좀 화끈한 소리 하나 없을까요? 화끈한 소리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플렉시드 플렉시드 좋다. 이렇게 디지털적으로 네. 만들어낸 소리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썼나 봐요. 네, 꼬꼬기의 네. 느낌을 네. 그대로 재현하려고 네.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그 신기는 한데 쓸모없는 소리 있죠, 막 아, 네. 이런 거 그런 건 잘 없네요. 네, 맞네요. 다른 소리를 좀 보여. 그거 미끼 상품이잖아요. 막 이런 소리도 난다고. 막 맞아요. 쓸모없는 소리 한 100개쯤 넣어놓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프리셋에 대한 이런 것들을 지금 되게 잘 정리를 네. 해놓은 느낌이 딱 들고요.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ABC가 다 DG예요. DG 그러니까 세트? 정리를 되게 잘 해놨어요. 네. 세트별로 딱딱딱 ABC, ABC, ABC. 그 안에서 뭐가 있냐에 네. 따라서 되게 잘 정리를 해놔가지고. 클래식 메탈? 클래식 메탈 맞네요. 파퓰러 밴더. 좋다. 보스턴 소리 갖고 좋네.
아, 이거 지하향 사운드인데? 와, 저 이런 사운드 좋아하죠. 좋다. 와, 되게 시원해. 좋네요. 예. 이 사운드 좋아. 메탈 사운드 같아. 이야, 이거 좋다. 네. 그러니까 EQ를 조금만 조절하면, 확 달라집니다. 네. 아, 와. 이게 EQ가 되게 예, 좋네요. EQ가 끝내준다. 밴드 EQ 원으로 해놨네요, 지금. 이런 거 하나 있어줘야죠. 그리고 이제 확 시작하는 거지. 인트로 끝. 오, 얘도 좋다. 신기한데 쓸모없는 소리는 아니네요. 이런 거 완전 많이 쓰죠, 요즘. 진짜 많이 쓰죠. 케이팝 같은 거에도 이제 레이어할 때, 사운드 네, 레이어할 때 맞아. 진짜 많이 쓰고. 그러니까 멀티를 쓰는데 가장 좋은 점은요, 드라이브에 이제 뭐 드라이브 감도 그렇긴 하겠지만, 드라이브인데 따로 내가 원하는 패드 꼭꼭이 쓰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걸로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쓰시는 경우도 많은데, 멀티 경우에는 우선은 디지털적인 공간계라든지, 아, 그건 끝내주죠, 어, 일단. 얘가 가지고 있는 쉬머라든지, 뭐 예, 공간계, 아, 이거 뭐 모듈레이션, 뭐 기왕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너무 잘돼 좋다. 있어가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다 구입을 하려면 가격이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어유, 그 집안만 가지? 그쵸. 집안만 가지? 그 신스 계열 뭐 하나 이렇게 사는 것도 거의 뭐 5, 60만 원 정도고요. 아유, 딜레이도 제대로 된거 아이고, 사려면, 들고 댕길 생각해봐요. 들고 아, 댕길 그쵸. 거야. 그 페달보드에 얹어놓는 뭐. 것도 일이고요. 근데 요즘은 너무 DSP 자체 용량이 너무 커지기도 했고, 아유, 세상도 끝내주잖아요. 네,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고퀄리티의 그런 음원들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골라 쓰기엔 진짜 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이제 인터페이스에 연결해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하면,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윈도우나 맥 전용으로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서 골라서 쓸 수도 있고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의 기능을 합파해서 사용을 하시면 진짜 복합도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멀티의 장점이죠, 요즘에. 우리 진행하시는데 백뮤직 깔기도 좋네요. 아, 네. 아, 그쵸. 이런 거 이제 레이어해가지고 딱, 샵이로. 아, 이런 모던락이나 뭐 이런.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몇 개까지 프리셋이 되어 있냐면 여기까지 있다. 34 네, B, 34A. C가 있다. 바이널 레코드니까 뭐 이거는 뭐 33C까지 있다고. 비닐 레코드. 바이널 레코딩. 그래서 33C까지 있다고 하면은 뭐 네, 굉장히 많은 거가 있고요. 좋다. 네. 그리고 어떤 이제 다 MT로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프리셋을 만들어서 사용을 멋있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몇 가지냐? 아, 여기까지 있다. 60C까지 있네요. 60이면은 180개네요. 네. ABC, ABC, ABC 네. 해갖고. 그러니까 180개 아휴.
공적이 그러니까 공란이 있는 거고요. 아, 1.8개만 써도 1.8개. 네. 아, 이거 백킹 리드 이것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보통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충분한 MT 공간과 그리고 굉장히 충분한 프리셋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의 DSP 용량도 굉장히 크고요. 듀얼이니까요. 네. 오디오 엔진은 요즘에는 이제 이 뭐, 다 사. 정도의 뭐 오디오 엔진 없으면 예. 네, 안될것 안 같은.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FX200에 댓글이 하나가 달린 게 뭐냐면, 그럼 이게 지금 그 프리앰프가 내장이 되어 있다 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내장이 되어 있다 하면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따로 구매하지 않아도 되나요? 라고 되어 있다. 안 와도 되고요. 그냥 다이렉트로 컴퓨터에 연결을 하시면, 맞아요. 예, 네, 그냥 그냥 사용이 가능한, 예, 그런 멀티 이펙터이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캐비닛이나 헤드가 없어도 그냥 앰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모니터 시스템만 되면요. 그렇죠. PA 거기다 시스템만 되면 꽂으면 돼요. 거기서 뭐 다이렉트로 그냥 예. 꽂아서 연주를 그게 하실 소리가 더 수.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예. 깔끔 훨씬 더 깔끔, 깔끔할 수가 있죠. 마이킹 하는 다른 걸 거치는 것보다. 예. 또 공연장에 있는 그 스피커나 앰프 상태가 또 메롱일 때가 그쵸, 많잖아요. 그쵸. 메롱일 때가 많으니까 그냥 꽂으면. 이 자체에서도 지금 그 최상의 퀄리티의 사운드를 뽑아내서 지금 저장을 시켜놓은 거기 때문에 아, 그냥 그럼요. 다이렉트로 이제 PA 아웃으로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대략적으로 전체적인 외관 살펴봤고요. 그리고 프리셋 좀네 들어봤죠? 프리셋 살짝 여러분들의 사운드 들려봤고요. 2부에서는요 저희 따로 캐비넷으로 연결을 해서 예. 여기 있는 저희가 프리셋을 만들어 보고 아하. 그리고 또 따로 내장되어 있는 뭐 루프 스테이션이나 다른 다 다른 뭐 부가적인 기능들 설명 같이 하면서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2부에서 만나요.